아, 선생님이 쓴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 최대 7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자체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남의 모발을 가져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모발을 가져다 쓰지만 그중에서 가장 안전한 구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후두부 쪽에 있는 그 구역에 모발의 개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대략 이 정도 횟수를 하면은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기준인 것 같습니다. 뒷머리가 완전 제로가 될 때까지 뽑진 않으니까. 네, 횟수가 반드시 이렇게 3 혹은 4, 7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그한 번에 한 모낭만 씹으면 4,000번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비절개 기준으로는 4,000에서 5,000모낭이고, 절개식 수술을 복합하시면 곱하기 2까지 더할수 있다. 이렇게 그냥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횟수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비절개 같은 경우는 뒤에서 뽑아서 한번 옮길 수도 있고, 여기 뽑아서 다시 뒤에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이거 무한대로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장태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0모낭 정도가 한계라고 보면, 보통 많이 하는 게그 비절개식 모낭으로 얘기하면은 뭐 1,000에서 1,500모낭, 여기가 제일 많으니까 1,500모낭이면 절개식으로 3,000모 이렇게 되는데, 1,500모낭이면 이제 5,000모낭이 한계라고 보면 3번 정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은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3, 4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 주석에 나온 게더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한 분들 있잖아요. 정말 예를 들면 이인재 원장님 같이 생겼는데 자기가 되게 별로 안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엔터 조금 들어간, 약간 들어가서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수술을 할 때는 뭐 그게 조금 이제 저도 그렇죠. 너무 어린, 그리고 앞으로 탈모가 많이 될수 있는 가능성. 집안에 어르신들은 머리가 다막 없고, 근데 22살인데 여기 조금 들어갔는데, 아, 나 너무 하고 싶고 그러면 분명히 몇년 안에 또할 텐데. 근데 지금 별거 아닌데 이걸 해드려야 될 거예요. 설득은 해요. 근데 다 이해하시고, 아, 난 그래도 할,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차라리 정신 건강상 함이 게 낫겠죠. 그리고 사실 뭐 22살인데 여기가 막 이렇게 없고, 막 너무 슬프, 해야지. 이거 사회생활을 못하는데 수술을 해야죠. 그 정도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냥 크게 사회생활에 제약받지 않을 정도에서는 가능하면 좀 뒤로 밀어서 하면 수술 횟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본인 상태를 본인이 이제 평가할 때 되게 박하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인재 원장님은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그냥 평범하다고 그러니까, 거봐. 생각합니다. 아. 저러면은 수술해주면 안 돼. 저런 사람들은. 일요일 날 학교장 난리 났던데. 아, 난리 났어요? 네, 아, 누구냐고 돌지. 이재익 원장님 보고 다들 난리 나셨더라고요. 아이, 잘한다. 둘이서 잘한다. 일단은 이제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최대한 좀 과장 안 해서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플래시도 좀덜 터지고, 빛도 덜 받게 해서. 그렇게 해도 결국에 본인은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답을 정해놓고 오시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만족감이 높으신데 그 이유는 아마 모발이 숱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그 어떻게 찍어도 자연스럽거든요, 결과가.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말리진 않습니다. 근데 추천을 이제 안 드린다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엔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절개 방식에 비해 생착률이 비교적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절개식과 큰 차이가 없다. 각주에 달려있지 않고 그냥 적혀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 선생님이 수정해요. 내가 이거 할줄할수 있지 않아요? 난 이거 아, 그래요? 몰라서. 아마 하실 장태 원장님 이거 어때요? 나무위키는 개인이 수정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기여한 것도 여기저기 좀 있습니다. 아, 여기, 아, 선생님이 오. 쓴게 있어요? 아, 이 항목은 일부러 안 건드렸습니다. 네. 모발이식을 이제 휴지기 탈모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조금 달라요. 이식된 모낭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파괴적인 어떤 휴지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보단 좀더 걸린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빠른 분은 물론 그래요. 4개월 만에도 되게 풍성해져서 오는 분도 있지만, 6, 7개월 지나서도 되게 뒤에가 성장을 되게 많이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고쳐주시면 돼요. 뭐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약간, 약간 그 뉘앙스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앞머리랑 특성이 이제 가장 유사한 게 가장 좋은 재료가 되겠죠? 뒷머리가 아닐 때 제일 선호하는 부위는 이제 그
수염, 그리고 뭐 서양인들처럼 가슴털이 많은 경우는 가슴털 이런 부위를 제일 좋아합니다. 음모는 일단 모양새부터 좀 이제 상태가 안 좋을 뿐더러 그리고 생장 주기 자체가 길지 않아서 좀 이제 충분하게 길게 자라지 못하죠. 반대로 수염은 좀 많이 굵고 그 이제 컬이 좀 심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 사람에 따라서 내버려두면 관우수염처럼 이렇게 충분히 이제 길게 나온 충분히 길이가 잘 나온다든지 이제 그럴 수 있어서 글쎄요 음모를 제가 아직까지 써본 적도 없고 앞으로 써볼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난 그 두피를 가리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런 정도의 결의가 있으신 분이라면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염 이제 비절개만 하니까요. 수염으로 이식한 경우가 거의 한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정도 하세요 보통 수염에서 몇 개나 채취? 수염에서 근데 한 번에 보통 이제 뒷부분에서 채취를 하고 그래도 좀 모자란다 싶으면 여기서 하는데 많으면 200개. 아니면 200개 아니면 적게는 100개 100에서 200개 정도를 채취하는데 곤혹인 거는 뭐냐면 이 방향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 환자를 눕혀놓고 하니까 제가 거의 올라타야 되거든요. 올라타서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민망하기도 하고 네. 마취할 때 굉장히 아파하세요. 굉장히 아파하시고 어? 이게 수염이었나? 이게 머리카락이었나? 잘 모를 때도 있을 정도로 잘하면은 꽤 괜찮기도 하고 네. 전에 수염 빼서 눈썹에 이식해드린 분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네, 이 앞쪽에서는 잘 채취 안 하시죠? 이 밑에서? 네, 여기는 잘 안 하고 밑에 이렇게 밑에서 여기는 여기를 잘 안 쓰시는 이유는 있을까요? 여기도 전에는 한번 썼었는데 너무 아파하시고 또 막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도 추후에 관리도 되게 힘들고 또 여기가 얼굴이 하얀 분은 괜찮은데 조금 이렇게 뭐 까무잡잡 하시거나 하면 이렇게 흰 반점처럼 이렇게 두두두두 남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그래도 티가 좀 덜 나는데 네, 여기는 흰 반점이 남으니까 굉장히 좀